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 하는 그런 악재들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요. 또 섹터별로도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환율이 저희가 환율 얘기 참 많이 나눴었는데 네, 네. 정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고려해 보면서 투자에 적용을 해봐야 될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뭐 1,300원 거의 2009년 이후 그러니까요. 최대치입니다. 네. 뭐 팬데믹 때도 1,300원은 안 갔었어요. 근데 뭐 지금 얘기로는 뭐 1,350원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끝자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1,320원을 갈지 30원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때 한 2, 3주 전에 환율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을 네. 때 밴드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1,200원 후반, 뭐 1,300원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1,400원도 갈 수 있어요. 1,500원도 갈 수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어느 정도 상단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뭐 올라가면 뭐 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 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최근에 환율이 좀 약세를 띠게 된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네. 이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막상 경기 침체 온 건 아닌데 네.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뭐 미국이 단 세 번만에 1.75%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역전에 대한 좀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띄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가장 안 좋았을 때 발생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환율은 고점 부근, 뭐 여기서의 변동성은 분명히 네. 존재하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고점 부근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뭐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아주 뭐 좋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팔긴 했잖아요. 네, 이제. 많이 팔긴 했는데 네. 뭐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력이 있어서 다시 이게 뭐 주식을 급격히 매수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 수급이라는 게 주식시장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채권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 기대하기가 쉽진 않다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금통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환율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정말 한미 금리 역전이 거의 뭐 사실화되고 있는 거고 네.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통위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빅스텝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미국 FOMC보다 우리가 일주일 좀 앞서서 네. 금통위가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0.25% 인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볼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번에 미국이 0.5% 오르고 다음번에 0.5% 오르면 우리가 다음 7월에 0.25% 올리더라도 7월에 동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0.25% 올렸는데 미국이 0.5로 올릴지 0.75로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0.5 쪽으로 기운다 혹은 0.75보다는 7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0.5%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은행들한테 뭐 대출금리 낮춰라 막 이런 얘기 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걸 본다라면 하느니 갑자기 0.5% 올리기 좀 부담스럽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7월 이후가 중요하죠. 8월이 바로인가 미국은 이제 7월 다음에 9월 쪽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제 8월에 회의가 또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의 7월 금리 회의를 하긴 하고 0.5% 올리더라도 그럼 그때 다시 동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은 변화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7월에 이제 FOMC 회의를 기조를 보고 네. 움직일 것이지 선제적으로 그쵸.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신 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반대 매매가 뭐 최고치에 이를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근거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반대 매매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네. 있었어요. 뭐 그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2,400억 줄어든 예탁금이 2,400억 정도 줄어들어서 한 56조 9천억을 좀 기록을 했고요. 지금 국내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가 월 초에 한 1,000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1,800개 정도예요. 뭐 아직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집중하고 맞아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스닥이 뭐 이틀 연속 4%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이틀 연속이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도 3%. 막 한번 하락하게 되면 거의 2~3%를 계속 뚝뚝뚝 그렇죠.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반대 매매 금액이 종목별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은 이게 전 시장 이 코스닥 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막기는 쉽지 않다. 또 거기다가 그 6월 중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제 바닥이 아닐까 하면서 반대 매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이제 은행에 있는 자금을 증권계좌에 네. 또 넣어놓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기가 그쵸? 너무 힘든 시장이니까요. 그쵸? 뭐 너무 이제는 겁이 나다 보니까 네. 내가 여기서 돈을 더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부분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다. 거기다가 수급적인 동향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주식 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 매매든 뭐든.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 전환이 네.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또 외국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분위기는 바닥권에 놓여 있지만 다만 이제, 오늘 혹은 뭐 오늘 만약에 급등세가 나온다라면 다음 주 월요일엔 덜 하겠습니다만 만약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이런 모습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워낙 뭐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래? 하면은 네. 사실은 두려운 시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이제 경기가 뭐 이렇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 이제 비중 조절이 이미 들어가기에 좀 늦었나요? 이제 좀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업황에 대한 부진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봐야 될지 좀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이제 희망구문 욕받이 뭐 전문가가 네. 뭐 다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단번에 2,300을 간다고 하더라도 2,300 포인트 이상은 반등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 러우 전쟁 발생하고 나서 주식이 엄청나게 한번 하락했었어요. 네. 홍콩 증시도 그 비슷한 시기에 막 폭락 하루에 막 10% 막 8%씩 막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의 모습이 우리나라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면 그들이 그 이후에 보면은 엄청나게 또 반등을 네. 줬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도 상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면 또 반대로 너무 많은 반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낙폭과대 종목권들 충분히 단기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연속성을 띌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IT, 특히 IT 업종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의 우려감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는 부분들 또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내구재 수요가 좀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이 TV 바꿀 사람 다 바꿨고 냉장고 바꿀 사람 다 바꿨어요. 저도 2년 전에 가전제품 싹 바꿨거든요. 2년만에 또 바꿀 일은 없잖아요. 바꿀 일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네. 뭐 메타라든지 대규모 투자 이제 그 서버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굳이 지금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어려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개인 소비 감소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 대한 어떤 전략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뭐 본다라면은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반등 시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게임주도 네. 지금 살펴볼게요. 뭐 지금 뭐 하루 급등하고 뭐 하루 급락하고 이런 양상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신작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네. 근데 모멘텀을 전혀 받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워낙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이 게임주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게임주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작 모멘텀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작이 딱 나와서 뭐 왜 각 이제 애플이든 구글이든 순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상위권에 노출됐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걸 했다가 원래 했던 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약간 뭐 착한 게임이라 그래서 좀 과도한 이제 결제를 만들지 않는 네. 것도 좀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작 모멘텀은 좀 효과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폭락 나왔다가 맞아요. 신작이 나쁘지 않다 소식 나오면서 네. 뭐 급등 나왔다가 또 어저께 또 폭락 나왔다가 막 그 진짜 이런 흐름을 보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엄밀히 따지면 게임주들이 예전처럼 게임만 가지고 승부했던 게 아니잖아요. 뭐 NFT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좀 한껏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지금 누가 성장주 뭡니까? 네. 거기다가 가상화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NFT 과연 뭐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여부는 그러니까 당장 못 누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낙폭가대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면 안 되는 섹터가 게임주들 그리고 뭐 메타, NFT 뭐 이런 종목군들은 피해가셔야 된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여전히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금리, 긴축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건데 성장주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많은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와 관련을 해서는 정확하게 좀 내려주셨네요. 낙폭이 과대해도 지금은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섹터 가운데 또 하나로 당분간은 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와 함께 지금 뭐 성장주 가운데서도 실적이 전혀 우리가 단기간에 확인이 되기 힘든 그런 섹터 뭐 메타나 NFT 관련 종목들도 좀 유의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이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고민이 많아지실 네.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좀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300을 깰지 안 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적극 매수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도 보신다라면 빠질 듯 빠질 듯 하면서 어쨌든 이번 주에 그렇죠.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이기도 하고 또 월말 윈도우 디렉싱 효과 이런 것을 기대해 본다라면 다음 주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지금 월봉상 기준으로 본다라면 최근 10년 내 기준으로 보면 2000 그 팬데믹을 제외하고요. 팬데믹 때는 워낙에 안 좋았었으니까 2018년 10월 그때가 한 13% 빠졌거든요. 종가상. 근데 팬데믹 때도 장중 27% 빠진 거지 종가상 11% 하라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과연 이게 팬데믹보다 더 심한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종가 월 6월 종가 기준으로 친다라면 지금보다 높으면 높았지
여기서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자율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다음 주죠. 만약에 강하게 반등을 한번 주고 또 한번 늘 흔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흔들어주고 나서가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이제 7월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분기 실적 기대주를 보라는 게 아니라, 물론 2분기 실적 기대주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실적 개선주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강했었던 게 조선주들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일주일 정도만 본다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낙폭과대, 그다음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 관련된 종목들을 한 6월 말, 7월 초에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지금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로는 낙폭과대, 두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는 쪽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상반기 마무리, 그리고 하반기 대비하기 위한 또 저희 특집 준비했습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과 함께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도 유창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